상세기 11장 1절에서 32절까지 다 함께 압독하시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샘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샘은 백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사스를 낳았고 아르박사스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사스는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루우를 낳았고 루우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루우는 32세에 수룩을 낳았고, 수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수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발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대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아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내네 사건 중에 마지막 이 바벨탑 사건을 묵상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노아의 후손 중에 샘을 선택하시고 샘의 후손 중에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오늘 성경에 숨어 있는데 오늘 그것을 보는 영안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은 그 내면에 장차오실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 그리스도가 예수로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심을 우리가 믿사오니 오늘도 성령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귀한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발견케 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과 경험이 아니라 말씀 중심으로 사는 귀한 삶으로 바꿔지는 귀한 결단의 시간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붙들어 주시길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11장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묵상하면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창세기는 내 사건과 내 인물로 구성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사건 그첫 번째 사건이 천지 창조, 두 번째 사건이 아담의 타락, 세 번째 사건이 노아 홍수, 네 번째 사건이 바벨탑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내 인물 중에 아브라함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오늘 창세기 11장은 이제 다섯 번째 족보, 톨레 도투가 시작되는 장입니다. 이 창세기 4사건을 네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내면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은 강한 의지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원줄기입니다. 아담이 타락했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닥친 문제가 뭐냐면 죄의 결과로 사망이 왔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작정하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을 내가 보내겠다. 그래서 역사의 시작도 그렇고 성경의 시작도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걸 우리는 원줄기, 원복음, 원시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이 여자의 후손이 어떤 계보를 통해 이 땅에 오시는가? 그래서 두 번째 톨레도트 아담의 계보에 보면 첫사람 아담 하나님은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레, 야렛 그 다음에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첫사람 아담부터 노아까지 10대손의 계보를 두 번째 족보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족보에는 노아까지 오면서 하나님의 후손들이 가인의 후손들에게 점령당합니다. 잠식되어집니다. 그들과 결혼함으로 이 언약이 파기됩니다. 그래서 남아 있는 사람이 노아 그 가족입니다. 그세 번째 톨레도트는 노아의 족보에 대해서 설명하고 네 번째 톨레도트는 그렇다면 여자의 후손이 노아의 세 명의 아들 중에 누구를 통해 전달될 것인가? 하나님은 셋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0장에 네 번째 톨레도트에서는 이 계보를 설명할 때 먼저 누굽니까? 야벳의 족보를 먼저 설명하고 두 번째 함의 족보를 먼저 설명하고 세 번째 셈의 족보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 말은 야백과 함의 족보는 격가지에 불과해요. 원줄기는 뭡니까? 셈입니다. 셈이 주인공입니다. 셈의 족보를 마지막에 설명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0장에 우리가 저번에 묵상한 대로 셈의 족보도 다 나온 것이 아니라 셈, 아르박사, 셀라, 그 다음에 에멜, 그다음에 벨렉 거기까지만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11장에 다시 한번 셈의 족보 구대손을 오늘 11장에 설명해요.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셈의 족보에 이제 마지막이 누구냐? 아브람까지 연결합니다. 하나님은 셈의 족보에서 아브람을 낳게 하시고 이제 구속사의 정말 중요한 인물인 아브람을 중심으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속에 숨은 여자의 후손에 대한 비밀을 더 상세하게, 더 구체적으로 아브람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어,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런데,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 바벨탑 사건이 언제 일어나는가.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이번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발견한 건 아니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발견한 걸 제가 지금 찾은 거에 불과합니다. 그걸 보면서 제가 참 많은 감동이 됐어요. 정말 이 언약이 다음 세대로 전달되는 게 너무 어려워요. 나의 신앙이, 나의 믿음이, 나의 언약이 우리 자녀들까지 내려간다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 말은 사람은 영향을 받습니다. 세상에 영향을 받아요. 다른 말 하면 우리가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고 나중에 어떻게 해요? 열매와 맺히는 믿음의 성장이 그만큼 어려운 겁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머물르게 합니다 성장하지 못하게 해요 자라지 못하게 합니다 제자되지 못하게 해요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끝없는 저항과 끝없는 공격 앞에 성도들이 제자리에 머무르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이 바벨탑 사건이 언제 일어났는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 이 족보를 보면, 자, 노아의 세명의 아들 중에 하나님은 셈을 선택했습니다. 셈의 아들 아르박사, 셀라, 에벨. 그 다음에 이 벨렉 시대에 왔을 때 세상이 나누어졌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벨렉과 욕단 두 부르로 나누어집니다. 이때 어떻게 해요? 바벨탑 사건이 이때 시작이 됩니다. 왜 나눠졌는가? 바벨탑 때문에 나눠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벨렉 이후에 이 후손들이 어떻게 합니까? 평균 수명이 갑자기 줄어듭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이 언약의 후손들이 그 에벨의 아들 벨렉과 욕 을 통해서 세상이 나눠졌다는 것은 그, 그때 이제 바벨탑 사건이 시작되고 이 벨렉의 후손들이 어떻게 해요? 흩어져면서 신활장에 머물면서 이제 어떻게 하나임을 떠나 우상에 잠식되어지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걸 오늘 여러분 보시면서 이 사단의 끊임없는 공격 앞에 철저히 기독교인들이 무너진 거예요. 500년 전에 저 유럽의 기독교가 500년이 흐른 후에 각 기독교 국가들이 국기까지도 기독교 색깔을 했던 그 국가들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2%, 3%, 그것도 노인밖에 없어요. 4대 5대를 거치면서 이 언약이 희미해지고 후손들이 언약 밖으로 다 나가버린 겁니다. 성경도 그렇고 역사도 그래요. 오늘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경고이급자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민의 흩어짐을 면하자 했던 여호와께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오늘 성경은 뭐랍니까? 온 땅의 언어가 말이 하나였더라.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다는 것은 바벨탑 사건이 오기 전에 이 땅의 모든 사람의 모든 사람은 동일한 언어를 썼다는 겁니다. 동일한 언어를 썼다는 것은 그만큼 사상이 같은 것이고 추구하는 방향이 같은 겁니다. 이말 속에는 인류가 한 조상에서 나왔다는 것을 볼수 있어요. 그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첫사람 아담. 그런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뭘 얘기합니까? 인류가 한 조상.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파생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첫 사람 아담이 죄가 있으므로 그의 후손들은 죄의 DNA를 가지고 태어나서 죄인이 된 겁니다. 왜첫 사람 아담 이 말은 인류는 하나였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들이 이동하면서 신할 평지에 거류합니다. 신할 평지 지금의 곤평지라고 말합니다. 이 바벨론 지역, 자 메소포타미아에 속한 이 바벨론 지역, 지금 이 여기를 지금 보고 있거든요. 이 지역은 유프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비옥한 땅이기 때문에 이곳이 문명의 발생지가 된 겁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곳에 바벨탑을 쌓습니다. 자, 누구로 말미암아 이 바벨탑에 쌓느냐 면 하메후손 니무롯입니다. 오늘 10장에 보니까 이 하메후손 니무롯이 그의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어딥니까? 신할탕의 바벨이라. 그러니까 롯이라는이 압제자 우리가 말하면 용사 이 사람을 중심으로 신할평지에 바벨탑이 건설됩니다. 그런데 이 바벨탑을 쌓는데 누가 협조했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성경은 세미의 후손이라는 겁니다. 왜 바벨탑을 쌓는가? 그 근본은 뭐냐면 홍수 심판에 대한 공포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보전 언약에 대한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은 방주에서 나온 노와 그 가족들에게 분명히 언약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이 짧은 구절에 다 나와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 합니까? 다시라는 말을 두번 반복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강한 의지입니다. 그리고 무지개까지 보여주셨어요. 이 보전 언약에 대한 이 불신앙이 그들에게 깔려 있었던 겁니다. 다시 비로 하나님 이 심판할 것이다. 그러면 그때 어떻게 되냐? 탑을 건설한 겁니다. 우리가 말한 고층 빌딩을 만드는 거예요. 물이 왔을 때살수 있는 길은 어떻게 합니까? 결계는 높이 올라가야 되니까 높은 탑을 쌓은 겁니다. 이말 속에는 말씀에 대한 불신앙.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들었습니다. 가슴이 임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내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하나의 말씀이 첫 번째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다. 듣지 못하는데, 어찌? 깨닫으려. 깨닫기 위해서는 들어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 들은 말씀이 내 심령에 깨닫게요 주옵소서. 깨닫다. 깨달으면 사람은 삶으로 나타납니다. 깨달으면 사람들은 각인된 것이 치유됩니다. 깨달으면 어떻게요? 해 사람은 움직입니다. 듣고 깨달을 때 움직이는 거예요. 그들은 들었습니다. 그러나 깨닫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방법을 구상합니다. 바벨탑을 쌓습니다. 이말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다른 말한 보전 언약에 대한 불신앙이 깔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바벨탑을 쌓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 뭡니까? 자, 말하되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선하여 그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오늘 이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말하되 자, 이게 두번 반복됩니다. 이 말은 주위 사람들에게 계속 말하는 거예요. 자, 탑을 쌓자 용기를 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 돼서 힘을 모아서 지혜를 모아서 우리 같이 탑을 쌓자. 그래서 바벨탑을 쌓는 첫 번째 목적이 그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왜냐하면 고대 시대는 종교적인 건물을 쌓는 가장 근본적인 것은 하나됨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높은 건물을 쌓습니다. 이말 속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임 없이도 우리는 대제국을 건설할 수 있고 하나임 없이도 우리는 안전한 국가를 이끌 수 있다는 교만이 거기에 깔려 있는 거예요. 이런 교만한 마음 속에서 지금 어떻게요? 사람들의 용기를 주는 거예요. 자이 말은 뭐죠? 우리 건축하자, 힘을 내자, 추진하자, 그 이웃들에게 계속적으로 전달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에 없을 때 우리는 불안하니까 어떻게 해요? 불안하니까 끊임없이 끊임없이 어떤 것을 개발하고 발명합니다. 그게 문화거든요. 그게 매스컴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의 삶을 보면 언약 가진 삶을 보면 굉장히 삶이 단순해요. 저도 삶을 보면 너무 단순해. 기계야 기계. 이 강속으로 벗어난 적이 없어요. 삶이 그래요. 아침에 일찍 교회 와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기 계획하고 추진하고 또 뭡니까 사람들에게 창세기 뿐만 아니라. 또민숙이 지역 집중 메시지를 전파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요? 해 전파하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되잖아요. 남는 시간에는 그냥 말씀을 준비하는 겁니다. 말씀을 읽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뭐 다른데 신경 쓸 겨를이 없어요. 잠깐 시간 남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운동하는 거.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만족이 없으니까 새로운 것을 계속 추구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어떤 학자가 이런 논문을 적었어요. 인간의 만족도에 대해서 논문을 적었는데, 인간이 하루 행복하기 위해서는 꽃을 받으면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일주일을 행복하기 위해서는 여자는 반지를, 그것도 구리 반지 말고 금 반지 아니면 뭐 진주 그런 고가의 반지를 받으면 일주일이 행복하다고 그래요. 그리고 남자가 한 달을 행복하기 위해서는 새 차를 뽑으면 한 달이 행복하대요. 그래서 매일 아파트에서 새차 하는 사람은 한 달밖에 안된 사람이에요. 그 여자가 6개월 동안 행복하기 위해서는 새 집을 사고 이사하면 6개월은 그렇게 행복하대요. 그래서 매일 6개월 동안 닦고, 조이고, 붙이고, 막 인테리 어 하는 거예요. 근데 6개월 지난 후에는 또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이말 속에는 불신자 학자가 인간의 마음의 상태를 설명할 때 결론은 인간은 만족이 없다. 만족이 없으니까 새로운 것을 계속 개발하고 새로운 것을 찾고 끊임없이 만족을 찾아 헤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리무를 중심으로 하나의 말씀이 떠난 인생들의 모습이에요. 그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이말 속에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 꼭대기까지 우리가 오르자. 이말 속에는 하나님과 같게 되고자 하는 교만함이 인간들 마음 속에 숨은 겁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 이름을 내자.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 이름을 내자. 성공 중심에 묻혀 사는 거예요. 성공하자. 사람들이 좀 알아주기를 원하는 성공된 삶을 사자. 이것이 강한 연령대가 여러분들 이제 60대에서 70대가 이 성공 중심, 명예 중심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20대하고 30대 가장 위험한 그 그. 그게 뭐냐면 이 성적인 위험이에요. 20대 30대가 가장 위험한 게이 성적인 유혹.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 내가 범죄하지 아니하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주의 말씀, 즉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절제가 있습니다. 절제, 멈추는 게 있어요. 내 욕망은 막 고우하고 싶어. 내 욕망은 막 가고 싶지만. 하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은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스톱 다스리는 힘이 있어요. 그 그러니까 청년 때, 20대 30대 가장 위험한 게이 성적인 유혹인데 그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 아니면 절제할 수 없어요. 그래서 20대 30대 가장 위험한 그 적이 뭐냐면 성적 유혹. 그래서 30대가 성매매가 가장 많습니다. 이제 40대, 50대가 이제 위험한 게 뭐냐면, 누가 그러더라고요. 먹는 거. 그래서 40대, 50대가 우리 한국의 축제는 다 찾아갑니다. 그래서 뭐 먹는 축제 있잖아요. 뭐 전라도에 가면 뭐 홍어 축제, 전어 축제, 뭐 경상도에 가면 무슨 축제, 무식제. 그 축제 왜 갑니까? 먹으러 가는 거거든. 그 맛집, 먹방. 이게 40대, 50대들이 굉장히 강해요. 근데 60대의 가장 큰 유혹은 뭐냐면, 명예입니다, 명예. 그 조그만 모임 속에서도 막 상패가 주고 갑니다. 그래서 신방을 하다 보면, 그 성도도 집에 보면 뭐 상패도 많고 상장도 많아요. 이렇게 내다 보면 별거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뭐 동사무소에서 주는 거, 뭐지역의향후에서 주는 것을 그냥 그렇게 전시해요. 이게 60대가 가장 위험한 유혹입니다. 자 그럼 70대 80대가 조심할 게 뭐냐 어떤 유혹에 우리가 어, 조심해야 되냐면 이 말의 유혹입니다 말의 유혹. 70대 80대는 힘이 없으니까 이말말 말, 말을 하는데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우리 장로님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교회에서 사역할 때 말은 적게 하고 지갑은 열겠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말은 이 70대, 8 0대에 가장 위험한 것이 뭐냐면, 말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했던 말또 하고, 했던 말또 하고. 제가 옛날에 장례식에 갔는데, 저 전남 구례입니다. 이 구례, 아저씨 상골작이에요. 대부분 연령층이 뭐 70대, 80대요. 장례를 하고, 이제 하관예배를 하고, 이 마을에 간에서 음식을 차려주서 먹는데, 마을에 간에 표가 있더라고요. 그 표가 뭐냐면, 했던 말 다시 하지 맙시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 그러니까 노인들이 모이니까 했던 말또 하고 했던 말또 하고 자기가 했던 말이 뭔지도 몰라. 그러니까 말을 좀 적게 하자. 그만큼 사람들은 연령에 맞게 여러 가지 유혹들이 있어요.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말씀밖에 없거든요. 세 번째가 뭡니까 흩어짐을 면하자. 나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뜻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창세기 1장 28절에 말씀하셨거든요 방주문을 열고 나왔을 때 노아에게 두번 얘기합니다 창세기 9장 1절과 7절에 동일하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의 소원은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도 성장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머무는 것이 아니라 흩어지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모범서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는 AD 30년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주신 미션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때가 AD 30년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 마지막 장이 28장, 마지막 절이 31절입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담대히 거침없이 말하니라. 이때가 AD 60년이에요. AD 30년 저 골짜기에서 주신 이 메시지가 우리 성도들, 즉 제자들 심령의 이맘으로 30년 만에는 로마까지 확장된 거예요. 기독교는 머무른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확장입니다. 기독교는 도전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머무른 것은 저주입니다. 여러분, 아이의 육체가 그대로 멈췄다. 그건 기쁨이 아닙니다. 그건 저주입니다. 재앙입니다. 눈물입니다. 초등학생 아이가 어떻게 해요? 지적인 능력도 멈춰버리고, 신체적인 능력도 멈춰버리면, 그건 눈물이고, 가슴이고, 답답함이고, 아쉬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볼때 그런 거예요. 신앙이 멈춰버렸습니다. 신앙이 멈춰버린 거, 성장하지 못해요. 여전히 어린아이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에 있는 그 모임 속에는 분쟁과 다툼이 끊임없이 나오는 겁니다. 그들은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선동하면서 집단적으로 모여있습니다. 그들의 지혜. 얼마나 뛰어난지 보십시오. 바벨탑을 짓는데 벽돌과 역총으로 만듭니다. 이 바벨론 지역은 유프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 중심으로 해야 했기 때문에 이 토양이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돌 대신에 토양이 좋기 때문에 이 토양을 가지고 단단한 벽돌을 만든 겁니다. 얼마나 뛰어난 지혜입니까? 건축 기술입니까? 특히, 진흙을 가지고 접착제 역할을 한 것이 아니라 거기는 사회가 있기 때문에 역청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벽돌과 벽돌 사이에 접착제를 진후로지 않고 역청으로 했습니다. 이건 굉장한 건축기술의 발달입니다. 이 기술을 누가 줬겠냐고요. 너희 아비 마귀가 준 겁니다.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이 사단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에게 지혜와 기술을 줘서 발절시킵니다. 문명을 발달시키고 문화를 발달시키고 음악을 발달시키고 예술을 발달시킵니다. 그 나라를 확장하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잠식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무서운 거거든요. 핍박이 오면, 환란이 오면 기독교는 이겨요 왜? 가짜와 진짜가 구별되기 때문에. 그러나 이 문화를 통해서, 문명을 통해서, 과학을 통해서 오는 것은요. 보이지 않는 어둠의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조용히 잠식되어집니다. 그런데 보세요. 인간의 수고, 인간의 기술. 인간의 애씀이 하루 아침에 무너집니다. 그게 바벨탑 사건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한 번에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이 그 성읍과 탑을,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는 것은 이제 개입하시는 거 뭡니까? 심판하시기 전에 이제 사건의 진상을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말은 하나님 스스로. 심중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한 족속이 언어가 같다는 것은 사상이 하나 된다는 거거든요. 사상이 하나 되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이 말은 이 일을 막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나중엔 어떻게 될 겁니까? 나중에는 돌을 킬수 없는 악한 상태로 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미리 어떻게 해요? 그들을 한 번에 무너뜨리고자 작정하십니다. 하나님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언어가 하나하다는 것은 이 사상과 생활 방식이 일치하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바벨탑을 쌓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 시작이 뭡니까? 언어를 혼잡하게 이제 하시고자 이제 일을 추진하십니다. 왜냐하면 언어가 하나 됐다는 것은 사상과 생활이 일치되는 거거든요. 그 사상과 생활이 브일지되기 위해서는 언어를 혼잡하게 합니다. 그 일을 하실 때, 자, 우리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창세 1장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 이후로부터 두 번째 성삼의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작업하십니다.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그 도시 건설을 그치게 합니다. 그 방법이 언어의 혼잡입니다. 언어의 혼잡을 통해서 그 바벨탑 쌓는 것을 중단하게 합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이때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때가 에벨의 아들 벨렉과 욕단 시대에 세상이 나누어졌다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교만을 꺼뜨리신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살수 있고 하나님 없이도 행복하게 살수 있고 하나님 없이도 평안하게 살수 있다는 인간의 교만을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 꺾으신 것은 인간의 창조 원리가 거기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는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인간은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어디를 육체를 흙이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죠 히브리어로 아담 더 쉽게 얘기 먼지 티끌 그러니까 육체는 정말 먼지와 티끌 같아. 왜? 죽으면 먼지와 티끌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왜 인간이 귀하냐면 하나님이 그 육체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다른 말 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된지라, 영적 존재인 인간이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야 되고, 하나님과 더불어 소통할 때 인간은 행복하다는 겁니다. 그게 창조 원리예요. 여기서 이탈되는 순간 어떤 것을 마음에 채워도 인간은 만족이 없습니다. 인간은 체질적으로 금방 식상해하는 것이 있어요. 무뎌지거든요. 아무리 좋은 것도 여러분들 계속 쓰면 무뎌져요. 처음에는 좋고 처음에는 막 신선하지만 지나면 무뎌집니다. 신앙도 날마다 날마다 성장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무뎌집니다. 신선함이 떨어져요. 그게 율법입니다. 그게 여러분들 마음속에 날마다 신선한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람은 날로 날로 새로워지는 겁니다. 우리 바벨탑 사건을 통해 절대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인간의 교만을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무너뜨립니다. 그게 바벨탑 사건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셈의 후손들입니다. 자, 10장에서 10장에서 노아의 세 명의 아들 중에 하나님은 셈을 선택하시고 셈의 후손 중에서 나중에 누구를 등장시킵니까? 아브라함을 등장시킴으로 이제 구속사가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셈의 족보의 특징을 보면 인간의 수명이 이 벨렉의 시대에 급격히 단축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세이 600세를 향수했습니다. 그의 아들 아르박살이 438세, 셀라가 433세, 에벨이 어떻게 해요? 464세를 살았거든요. 그럼 이 에벨의 아들 벨렉과 욕단 시대에 나라가 나눠지게 됩니다. 나눠지게 된 이유가 뭐냐면 바벨탑 사건이거든요. 나라가 나눠진다는 것은 바벨탑 사건을 통해 언어를 혼잡케 함으로 나라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람 계열의 이 벨렉과 아라비아 계열의 욕단으로 나눠집니다. 자, 이 벨렉 시대 평균 수명이 50%로 단축돼요. 즉, 바벨탑 사건 이후로 이 벨렉의 후손들이 어디에 정착하냐면, 시날 평지, 즉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정착합니다. 왜? 그쪽이 문명이 발생지입니다. 사람은요 항상 강을 중심으로 거처를 형성하고 문명을 발달시키거든요. 그쪽 중심으로 어떻게요? 삶의 터전을 마련하는데 그 현장이 철저히 하나님을 떠난 우상 숭배의 발상지요, 우상 숭배가 그렇게 심각했던 지역이에요. 나중에 이 부분을 이제 말씀드리겠지만은,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도서 8장 3절에 보니까, 아기는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 날의 그림자와 같으니, 이는 하나님을 경의하지 아니하이로라 정말 신앙이 좋은 이 언약의 선조들은 후손들이 기억합니다. 그 이름을 기억해요. 죽어서도 일화를 합니다. 그러나, 이 불신자의 생명 자체가, 육체적으로도 짧지만 한편 어떻게 해요? 기억에서 짧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많은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돈을 유산으로 물려주면 그, 부, 그 자녀들이 부모님을 귀하게 여기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역대 재벌들 보십시오 그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재산을 분배할 때 저번에 신문 보니까 우리나라 10대 기업 중에 한 번도 소송이 없는 데가 없었어요 다 재산 때문에 그 유산 때문에 소송전이 일어난 겁니다. 자녀들이 감사한 줄 아십니까? 그러면 그분이 물려준 그 수많은 유산들을 기억 안 합니다. 그게 악인의 인생이에요. 자, 성경은요. 바벨탑을 쌓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니므롯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바벨탑을 쌓는데 동조했던 사람이 셈의 후손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 10장 25절에, 샘, 아르박살, 그 다음에 셀라, 에멜, 에멜의 두 아들을 낳거든요. 하나는 벨렉이고 욕단인데, 그 벨렉 시대 때 세상이 나누어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말 하면, 아르박살, 셀라, 에멜, 그 아들 벨렉 때 나라가 나눠졌다는 것은, 이때 이제 우리가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게 된 시작이에요. 그로부터 어떻게요? 해 그의 후손들의 생명이 굉장히 단축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보세요. 벨렉이 239세, 루가 239세, 수륙이 230세. 그런데 아브라함의 할아버지 나홀은 13148세에 죽습니다. 148세에 죽는다는 것은 학자들은 두 가지 견해 보면 하나는 사고사여, 하나는 질병으로 죽었을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사고든 질병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라. 언약의 후손의 이 생명이 갑자기 단축된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게 아마 나올의죄 때문에 그럴 것이다. 그 이유가 나중에 설명되어집니다. 즉, 아브람까지 도달했을 때, 이 벨렉, 루, 수루, 나올 데라는요, 철저히 우상의 도시에서 우상화 돼버렸어요. 그 증거로 여수화 24장 2절에 보니까 여수화가 이제 후손들에게 유언의 메시지 할때 뭐랍니까? 아브람의 아버지 데라가 우루에서 우상을 섬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가문이거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성경은 누구를 연결시키냐면 자, 셈과 아르박살과 셀라와 에벨과 벨렉과 루와 수룩과 나홀과 데라와 함께 아브라함을 이제 11장 마무리로 이제 열고 합니다. 자, 데라는 70세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의 족보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데, 데라가 아담의 19대 손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담의 20대 손이에요. 근데 데라의 이름을 잘 기억하셔요. 데라베, 데라의 이름의 뜻은 지체하다, 체류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인간은 데라가 70세 아브라함을 낳고 250세 죽었다. 성경을 이렇게 기록하는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벨렉 시대의 그 세매 우선들이 이 니부를 중심으로 바벨탑을 건설했는데 거기에 동조하고 그러면서 나라가 갈라지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의 후손들이 신할 평지의 삶의 중심으로 삶의 터전을 마련합니다. 다른 말 하면 이제 하나님과 관계 없는 인생을 살아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을 삽니다. 더 쉽게 예면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창세기 안 나오고 사도행전 출장에 스테반이 엄청난 설교를 합니다. 그때 이런 언급을 해요. 스테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지금 창세기 11장의 장소는 하란입니다. 우르를 떠나 하란에 있는 거요. 예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메소포타미아라는 것은 메소포타미아의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우루, 우루라는 데가 있어요. 갈대와 우루에 지금 아브라함이 있었죠.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영광의 하나님. 성경은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영광의 하나님이 보여. 1차로 아브라함에게 명령합니다.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 내가 내게 보일 땅이 어디입니까? 가난 땅. 가라. 가라는 건 강력한 명령이에요. 강력한 명령입니다. 우리가 말하면 제가 볼때이 톤이, 톤이, 내가 지금 말하는 이 톤이, 솔이거든요, 솔. 솔입니다. 솔 이상의 톤이에요. 굉장히 강력한 톤입니다. 가라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205세 죽었지요.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 가난 땅으로 옮기셨다. 그대라는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에 자, 여호수아가 마지막 죽기 전 110세에 죽습니다. 죽기 전몇 개월 전에 두 개의 유언의 메시지를 합니다. 그 유언의 메시지 중에 나온 그 얘기예요.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대라가강 저쪽에 거주함. 이 강이라는 건 메소포타미아의 강입니다. 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른 신들을 섬겼다. 성경은 신이라고 표현하고 다른 신을 섬겼다는 것은 이 메소포타미아의 지역에 속한 이, 이 지역은요, 신들이 얼마나 많았냐면, 신들이 얼마나 많았냐면, 이 지역에 사는 사람조차도 신이 어떤 신인지는 모를 정도로 완전히 신이 거기를 지배한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신을 섬겼다는 것은 이 대라가 범신론이에요. 하나의 신만 섬긴 것이 아니라 주변에 많은 신들이 있기 때문에 이 신도 섬기고 이 신도 섬기고 이 신도 섬긴 거예요. 철저히 우상숭배해졌다는 거죠. 그럼 오늘 11장 마지막 이 부분은 우상 숭배를 섬겼던 이 데라의 가문에 영광의 하나님이 나오셔서 거기를 떠나라고 탈출시키는 장면이 오늘 이 나온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게이 데라의 이름 자체도 그렇고 자, 데라의 아들 나홀 있죠? 이 나홀의 나홀의 그 손자 라반 데라와 라반 이름 자체가 이게 우상 숭배에서 나온 그 신들의 이름에서 나온 이름 이름인 거예요. 이름. 그 정도로 삶 자체가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전승 이게 맞는지 틀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유대인의 전승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란에 있을 때 우상 숭배자인 아버지 데라가 그 아들이 하란이 우상을 숭배하지 않으니까 고발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아비의 면전에서 신전에불 가운데 던져져 죽어졌다. 유대인의 전승에 나와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결론은 뭡니까 가문이 우상을 섬겼다. 이건 정확한 거예요. 성경에도 여호수아 24장 2절에 나오니까 그런 가문에 영광의 하나님이 지금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랍니까?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라 했을 때는 톤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왜? 아브람 자체는, 대라 자체는 그 가문은 우상을 숨겼기 때문에 새로운 신이 갑자기 강하게 얘기하니까 엄청난 두려움에 사로잡힌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보였든지 듣게 했든지. 그럼 하나님이 굉장히 강하게 얘기한 거예요. 강하니까 두려움 속에서 어떻게요? 해 자기 삶의 터전을 버리고 출발한 겁니다. 다른 말한 그 내면에는 공포심이 있었던 거예요. 안 그러면 죽을 것 같아, 망할 것 같아. 아니 영광의 하나님이라는 신이 지금까지는 그는 달의 신, 달의 신을 섬겼거든요. 달의 신을 섬겼는데 새로운 신이 나타나서. 어떻합니까? 네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걸 믿음으로 출발한 게 아닙니다. 이게 두려움으로 출발한 거예요. 공포심으로 출발한 겁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삶의 터전을 버리고 출발할 수가 없어. 왜 우르라는 이 지역은 빛 또는 불을 얘기합니다. 지금의 이라크의 수도 바그다드 남동쪽의 비옥한 땅 갈대아 우르를 얘기합니다. 그 당시에는 우르 왕조가 있었습니다. 이 우르 왕조가 섬겼던 신이 월신, 달신의 신입니다. 신. 이게 그림을 하나 있죠. 신. 신의 신. 우리가 말하면 달신. 이걸 섬긴 거예요. 할아버지, 아버지조차도 다 신을 섬겼답니다. 그래서 여수와 24장 2절에는 이렇게 얘기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대라. 나오는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할아버지 아닙니까? 그들이 다 다른 신들을 섬긴 겁니다. 그래서 대라 또 아브라미 안에 사라 또 밀가 라반 이건 다달 숭배를 연상시키는 이름들이거든요. 그래서 메소포타미에 있는 이 우르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 가문이 살았는데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보였든지 듣게 했든지 그러면서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랐을때이 가나안 땅입니다. 중요한 건 지금 벨렉 시대에 이르러서 이 샘족이요 이 시날 평지에 거했습니다. 샘족이 시날 평지에 거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시한 땅은 이 가나안 땅인데 이 가나안 땅은 함족이 함족. 자 셈족과 함족은 세월이 흐르면서 거주지가 다르기 때문에 문화가 다르면서 피부 색깔도 다르게 변질돼 버립니다. 셈족은 그 우리가 말하면 백인 계열이고 이 함족은 보세요 가나의 일곱 족속과 예곱 이 지역은 흑인 계열이에요. 흑인 계열 여러분들 그리고 이메소포타미 지역은 문명의 발생지라는 것은 강이 있는 겁니다. 강 강이 있다는 것은 풀이 넉넉하고 또 물이 넉넉한 겁니다. 목축업하기에 딱 좋은 환경입니다. 그러나 이 가나안은 또 달라요. 가나안은 목축업하는 곳이 아닙니다. 이곳 족속은이 이스라엘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이 하나의 산맥을 중심으로 이 지중해에서 이 습기가 옵니다. 습기. 그래서 요 해안가 중심으로 굉장히 곡창지대고 그다음에 이 산맥 중심으로 동쪽은요. 이 광야에서 불어오는 이 사막 광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열이 있기 때문에 그 동쪽은요 풀이 잘 자라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사회 선지자가 그걸 보면서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하리라 이게 동쪽을 중심으로 보고 얘기한 겁니다 이 서쪽은 지중해에서 바람이 불고 습기가 불어오게 돼 곡창지대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는 목축을 하는 데가 아니라 농경 사입니다 농경 사회 그러니까 농경 사회 신이 바알과 아스타롯이에요 왜? 농경 사회에 필요한 것은 비입니다. 비. 그래서 비를 다스리는 그 신이 아스타롯과 바알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람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할수 없이 떠났단 말이에요. 왜? 영광의 하나님이 강하게 말씀하시니까 두려움 속에서 우려해서 떠난 겁니다 떠날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였을까 많은 학자들이 논합니다 제가 보니까 60세 정도를 학자들이 예견합니다 60세 60세 정도 아브라함 나이 60세 정도에 떠났을 것이다 근데 오늘 11장 본문에는 이 하란에 도착했을 때 그리고 12장에 다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두 번째 말씀하시거든요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예요. 뭘 얘기합니까? 갈대아 우루에서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갔습니다. 그때 나이가 60세예요. 그리고 하란에 지금 75세까지 하란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15년 동안 하란에 있었던 거예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이 하란은 샘족이 거합니다. 이 하란이라는지 여기 바단 아람인데, 여기 친척들이 다 모여 살았거든요. 자기 친척, 나홀의 아들 부두엘이, 또 부두엘의 아들 라반 있죠? 야곱이 나중에 야, 라반의, 부두엘의 라반의 집으로 피신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형제들이 다 모여 산 거예요. 여기 15년 동안 살았던 겁니다. 하란니가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하란 제2의 고향입니다. 이 하란이 그러니까 15년 동안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 나이 60세 때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 이 가나안 땅이거든요. 이 가나안 땅을 왜 지시했는가? 이 가나안 땅에서 여자의 후손 오실 그리스도가 태어날 땅입니다. 누구를 통해 너 아브라함의 씨 후손 중에서 오실 그리스도가 이곳에서 태어날 것이다 내가,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명령하셔서 출발했지만 이 하란에서 머뭇거리는 인생을 15년 동안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란이라는 지역은 메소포타미아 북부 지역입니다 자 지도를 보면 메소포타미아의 북부고 메소포타미아의 남부가 갈대와 우릅니다. 이 900km 정도 되는 이 강줄기를 중심으로 문명이 탄생됐거든요. 이게 메소포타미아 북쪽에 있는 이제 샘족이 거하는 마지막 북쪽입니다. 여기 친척들이 모여 살았거든요. 여기에 15년 동안 있었던 거예요. 왜 떠나지 못했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아버지 대라의 영향입니다. 아버지 대라. 데라. 아버지 대라는 여전히 어떻게 합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여전히 어떻게 해요? 친척 중심으로 일가 친척 중심으로 모여 있는 거예요. 정, 정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의 정을 뗄수 없는 거야. 그리고 아브람 자체도 두려운 거야. 새로운 미지의 세계로 간다는 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목축업하는 사람이 여러분들 농경사회로 들어간다. 이것도 두려운 것이고 그 당시는 일가 친척 중심으로 모여 살지 않았습니까? 쉽게 이동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국가와 국가 간에 어떤 약속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는 시대입니다. 가는 중에 죽을 수도 있어요. 가는 중에 어떻게 합니까? 노예로 팔릴 수도 있습니다. 가는 중에 어떻게 합니까? 어떤 일을 파, 일어날지 모르는 겁니다. 그게 주주한 거예요. 아버지의 그 정, 또 일가친척이 모여 사는 이 하란 지역을 떠나 피부가 다른, 문화가 다른, 직업이 다른, 함족이 거하는 그 땅으로 가는 것이 굉장히 부담이 된 거예요. 그 세월이 15년입니다. 그 대라의 이름의 뜻이 뭐라 했죠? 지체하다, 체류하다. 아마 아버지의 영향이 절대적이었을 거예요. 대라 이름이 뜻이 지체하다 체류하다 15년 동안 거기에 정착한 겁니다. 사람은요 이 굳어져 버린 것, 이거 완전히 각인된 거 움직일 수 있는 것은 고난입니다. 고난, 고난이 오면 사람은 움직여요. 고난이 오면 사람은 신앙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 들어온 남자분들을 보면 결국 고난이 어떻게요? 발판이 된 겁니다. 고난이 있어야 사람이 움직이거든. 왜 기도합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더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3의 기도와 대학교 1학년생의 기도가 같겠습니까? 그게 고난이 발판이 된 겁니다. 고난이 합력하여 성을 이룬 거예요. 이 다락방 안에 고난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니, 기존교에 다니는 사람이 쉽게 이 안으로 들어왔겠습니까? 메시지가 좋아서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한국 사람은 쉽게 교회를 옮기지 않습니다. 왜? 정문화가 강해요. 목사님의 말씀에 은혜가 안더라도 사람은 이 정이 있거든요. 관계 중심으로 한국 사람은 움직입니다. 그래서 학연 지연이 강한 민족이 한국 사람이에요. 학교를 따지고 어디 사니? 그걸 따지는 민족이 우리 민족만큼 강한 민족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도 쉽게 옮기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목사님이 은혜가 안 되고, 아무리 목사님이 이사가 해도 성도 교회 잘안 옮깁니다. 왜? 한국 사람들은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특이한 그 모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절대 무너지지 않는 조직이 있다고 그래요. 한국은요. 정치인들의 조직은 쉽게 무너집니다. 왜? 이익 중심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로 무너지지는 한국에 두 개의 조직이 있다고 그래요. 첫 번째가 해병대 조직. 해병대 조직은 무너지 않는답니다. 두 번째 조직이 전라도 향회라고 그래요. 그 정도로 막 똘똘 뭉쳤어. 막. 우리 민족과 가장 특이한 민족, 같은 민족이 유대인이거든요. 고난이 올때 사람은 움직입니다. 그래서 어떤 고난을 아브라함에게 주냐면 그 아버지를 하란에서 데려갑니다. 하나님이 데려갔다고. 하나님이 죽이신 거예요. 불신앙의 시작과 이 불신앙을 하나님이 제거하신 겁니다. 대란를 데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 엄청난 고통입니다. 아픔이에요. 눈물입니다. 그 성경은요. 굉장히 특이하게 얘기합니다. 11장, 11장 마지막절이 32절입니다. 11장 32절이 마지막절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란은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다. 하란에서 죽었다고 말합니다. 하란에서 죽었다. 15년 동안 제2의 고향으로 살았던 이 곳에 아버지 데라가 죽었다. 그러면서 12장 1절에는 바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은 거에서 굉장히 고난과 아픔과 눈물 속에 있을 때 바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셔서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15년 동안 일가 친척과 살았던 제이의 고향이 하란인데 거기를 떠나지 못하고 계시는 그 아브람 때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요? 해 떠나라. 근데 그때 메시지가 들리는 거예요. 고난 속에 있는 사람에게 선포되는 큰그 메시지는 들립니다. 들려. 그 고난은 우리를 움직이게 합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라는 신학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난은 기독교인들에게 확성기다. 고난 고난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 메시지가 들려서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래서 15년 동안 있었던 이하란을 드디어 떠나서 가난 땅에 입성하는 것이 창세기 12장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본격적으로 구, 구, 구속사의 세밀한 부분을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자, 아담부터 아브람까지가 20대 손인데 2000년의 그 역사를 봅니다. 그리고 아브람부터 그리스도까지 역사를 2000년 후 봐요. 4천년 전에 우리가 말하는 6천년 전에 지금 일어난 사건을 묵상하는 겁니다. 아브라함부터 2천년이 흐른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탄생합니다. 제가 오늘 이게 여러분들 그 볼때 아브라함을 표현할 때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않고 아브람이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17장이 이름이 바뀌어요.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뀝니다. 사라에서 사라로 바뀝니다. 그전까지는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제가 표시할 거예요. 17장 이후부터는 이제 아브라함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누가 오십니까? 마태복음 1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족보가 유대적 관점에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1장에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그리스도의 족보 이렇게 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톨레 도트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이제 첫 번째 첫 번째 첫 번째 구속사의 가장 중요한 인물이 아브람부터 시작합니다. 아담부터 아브람까지는요. 하나님 보이지 않게 그 창세 3장 15절의 언약을 이어가신 거고 이제 아브람부터는 구속사의 실제적이고 구속적이고 구, 구체적이고 문서화된 구속사의 시작이 아브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람의 후손 중에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그래서 인류의 기원이 되는 아담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구속 역사의 분기점이 되는 인물이 누구냐? 이제 아브라함입니다. 그 다음 부터 이제 아브라함부터 볼 거예요. 제가 마음속에 이것이 언제까지 될지 모르지만 창세기 1장부터 5 0장까지딱 되면은 이거를 그 저기 뭡니까? 그 스프링으로 해 갖고 딱 만들려고 그래요. 그 1차는 20장까지 되면 1차 번호를 해서, 이렇게 스프링으로 해서, 어, 성도들에게 주려고 합니다. 이 작업이 굉장히 어렵지만, 제가 나눠준이문서화된 이것들을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람도 있지만, 대수롭게 여기지 않은 사람도 있거든요. 여러분. 이거 한, 이거 이 11장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많이 노력하고, 기도하고, 제가 공부하거든요. 어떨 때는 막 힘들어갖고 이걸 내가 해야 되는가. 이걸 하면서 개인적 삶이 없어요. 정말 개인적 삶이 없어요. 내가 굉장히 꽃도 좋아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건데 개인적 삶이 없어요. 왜냐면 머릿속에 이거 하면 또, 이거 오늘 끝났잖아요? 끝나면 또뭘 준비합니까? 이제 목요일 거 준비해야 돼. 그럼 목요일 끝나면 또 주일 거 준비해야 돼. 이게 계속 첫바퀴 도장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지역 전도 캠프는 어떻게 하고 또 요구하는 데도 많아 이것도 해줘 해주, 이것도 해 주는데 힘들더라 그만큼 한장한장 한장 나오는 게 굉장히 시간도 많이 요하고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데 이걸 갖다 여러분들 보고 그냥 암더나 넣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어떤 분이 이걸 화일로 착하서 핥고 그러지 않은 것도 많아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해줘야지. 그 나중에 20장 정도 되면 그, 그거를 그 스프링으로 해서 나눠줄까. 일이 엄청 많겠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같이 도와주는 팀들은 벌써 후회할 텐데 저는 그런 거 있어요. 그래서 이건 정말로 인생 한번 정도는 여러분들은 묵상할 필요가 있고 남기실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잘 따라오시고 나눠준 이 문서를 잘 보관하시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시 읽으면서 여러분 깨달은 것을 기록하고 또 묵상하고 하면 그 종이가 나중에는 빼곡하게 적혀 있거든요. 이게 우리 유산이 될수 있어요. 자녀들에게 유산이 될수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창세기를 통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가 각인 뿌리 체질되는 귀한 역사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창세기 11장 묵상하면서 단순하게 바벨탑 사건을 우리가 읽었지만 그 속에 숨겨진 사단의 강한 저항과 여기에 잠식되어진 셈의 후손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방치하지 않으시고 우상과 그 도시에 살았던 아브람을 직접 나타나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를 통해서 이 구속사의 중요한 일을 성취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의뢰를 우리가 깨닫게 알려주시고 발견하게 알려주시고. 다시 한번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불과행정인 은혜임을 알고 감사하는 모든 분들을 대기하여 주옵소서. 막연했던 창세기 10장과 11장, 읽어도 잘 몰랐던 그 족보에 관한 부분들이 그 숨겨진 여자의 후손의 비밀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성경이 그리스도에 관한 책이요. 이 성경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 오직 예수 중심으로 산다는 우리 믿음의 고백임을 알게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성경 속으로 들어오는. 모든 분들 택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내주 고통 역사하심이 이 말씀을 묵상함으로 다시 한번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기를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외에 우리의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